안녕하세요, TCS입니다. 오늘 작업을 보여드릴 내용은 헤드 안에 그 잉크를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헤드 안에 잉크를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수도 안에는 물이 들어있는 거고요. 이렇게 보시면 그 챔버 안에는 헤드 메쉬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. 지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요. 이거를 일단 물을 먼저 채운 다음에 잉크를 다시 채우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소총기 좀 가져올게. 일단 섭션기를 이용해서 헤드에 물을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섭션기를 이용해서 물을 채웠고요. 물을 채우시다 보면 이렇게 지금 노란색하고 마젠타하고 시안이 좀 덜 찼습니다. 이런 거는 일단은 지금 이 방법에서는 물이 덜 찰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덜 차도 상관없이 이 거품이 죽을 때까지만 좀 기다리셨다가 이 거품을 에어를 없애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들어주면 거품이 올라옵니다. 에어가 당연히 올라오게 되고요. 그럼 에어가 올라왔을 때 여기 세 번째 나사와 네 번째 나사 사이에 에어가 올라오면 그때 그냥 그대로 다시 수조에 채워줍니다. 그 다음에 다시 핫트리지로 섭션을 하게 되면 지금 검정색은 완전히 섭션에서 물이 꽉 차 있는 상태고요. 검정색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제 시안이 거품이 없어서 시안부터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시안도 물이 꽉 찬 상태고요. 이제 마젠타하고 옐로우도 작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헤드에 물 채우시는 작업을 하실 때는 중간중간에 그 노즐까지 물이 꼭 닿도록 중간중간에 물을 좀 보충을 해주시고요. 자, 지금 마젠타도 지금 다 물이 꽉 차서 노란색만 채우면 이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이제 노란색도 물이 다 찼고요. 이제 그러면 저희 장착제거를 다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착지까지 이렇게 조립을 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카트리지 커버를 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카트리지 커버까지 조립을 하신 다음에 카트리지 안에 지금 잉크는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저희는 가득 채워놨고요. 카트리지를 꽂아 주십니다. 그러고 나서 이 60mm짜리 주사기로, 50mm짜리 주사기로 저희 장착제에 연결을 한 다음에 아주 천천히 주사기를 당겨주시면 카트리지에 있는 잉크가 챔버를 통해서 메쉬까지 차게 됩니다. 주사기는 약 한 1분에서 2분 정도 당기신다고 생각하시고, 예,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렇게 당겼는데 지금 이만큼 빈 거는 저희 그 장착제거에 처음에 비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빈 에어가 좀 딸려 나온 거고요. 한 번 더 스탑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주사기로 한 번 더 스탑션 해줄게요.
자, 이렇게 지금 두 번 정도 서션을 해줬고요. 그러면 이제 그 카트 메쉬에 그 잉크가 찼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메쉬에 잉크가 찼습니다. 반대쪽으로 돌려서도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잉크가 해단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. 잉크를 채우는 방법은 아주 쉽고요. 그냥 뭐 주사기를 이용해서 그냥 밑에서 석션 하듯이 땡기만 주셔도 헤드에 잉크를 채울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